헝그리의 TV.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가 출시한 모바일 카드 RPG 가디언즈 배틀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가디언즈 배틀은 가이아 모바일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인기 카드 RPG 도탑 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게임인데요. 깜찍한 영웅들의 액션 스토리를 바탕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100개 이상의 스테이지에 각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해 게임의 스토리적인 재미를 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그 전략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마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손으로 그으면서 영웅들의 위치를 매정할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가디언즈 배틀은 최근 두 번째 업데이트를 완료해 한층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. 메인 스토리와 함께 다양한 영웅들의 스토리를 추가해 스테이지 구성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했고요. 또한 길드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일정치를 모으면 경험치와 교환할 수 있는 공원도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 유저의 캐릭터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일단 도탑 전기를 서비스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유저님들이 니즈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예정이고요. 그 유저분들이 콘텐츠 소비 속도에 발을 맞춰서 저희도 업데이트 주기나 콘텐츠 내용을 일단 준비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 두 번째 서버 포세이돈을 오픈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iOS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 헝그리의 TV!